오늘은 밥 먹고 할게요, 여러분들. 밥 먹고 하도록 할 거예요. 네, 김치찜 먹으려고. 코트 형, 근데 가장 최근 영상 댓글 지우는 기준이 뭐야? 최근 영상 건 안 지웠길래 궁금해서. 뭐 어떤 영상 댓글? 그냥 댓글을 지우는 기준은 그냥 내 미간이 찌푸려지면은 지워요. 댓글도 마찬가지고, 방송 블랙도 그래. 그러니까 내 미간이 찌푸려지면 그냥 그 찌푸려짐에 따라서 지우는 거지. 지우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내 채널에 댓글을 달아도 본인만 볼 수 있고 나는 안 보는 식으로 하는 거지. 숨김 처리. 근데 이제 결이 안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. 내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오늘같이 풍선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 뭐 당연히 등가교환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, 내가 좀 욕 먹으면 어때?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어때? 그러니까 난 내가 정답이고 내가 옳다라는 건 아니야, 절대로. 근데 이제 그냥 팍팍하다라고 막 느껴지면은 내가 이제 막 이걸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지. 그런 생각이 있다. 현충일에 우길기를 내건 의사가 있다고? 이거는 올려놔라, 랄프야. 이따가 보자. 모든 의사가 다 그러는 게 아니니까. 안중근 의사처럼 진짜 훌륭한 의사 중에 의사가 있는 반면에 저런 못난 의사도 있는 거죠. 예. 의사가 다 그렇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. 예. 그 의사, 그러니까 그 라임이잖아, 라임. 혹시 안중근 의사가 정말 사람을 치료하는 그 의사로 알고 계신 거 아니겠죠, 코트님? 이렇게 또 여쭤보는 거는 너무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. 카페 올라와 이제 그래도 올릴까요? 아? 아, 카페 올라와 있어? 이따 보자. 공지의 댓글로 진짜로 아픈 거 아니냐고 달았다고 블랙당했습니다. 제발 풀어주세요. 초반에 그 얘기 했어요. 예. 네. 안 풀 거야. 미안한데. 왜냐면, 억울하지, 억울한데. 아니, 솔직한 말로, 그, 월화수목 금토일 다 출석 체크를 할 순 없지만, 내가 이제 월화수목 금토일인데 이제 내가 이제 목요일날 방송을 쉬었어. 근데 공지도 안 올라와 있어. 근데 그래도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은 쉬는 날은 쉰다고 어떻게든지 욕을 먹든지 어쩌든지 뭐 같지도 않은 이유라든지 뭔 이유를 대서라도 공지를 남기고 내가 이제 휴방을 했었는데 어제는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는데 방송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진짜 뭐 무슨 이유지? 이번에 진짜 아픈 거 아닌가? 하면서 이렇게 그 전 공지에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는데, 예.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, 그냥 저는 제 기분이 아주 그렇더라고요. 예. 그 전날 다시 보기에 분명히 있는데, 그거 들어가서 볼 생각은 안 하고, 예. 방송도 그렇게 자주 챙겨보고 그러면 충분히 알 텐데. 나 이건 그 많이 했어. 나 금요일 날 엄마랑 사진 찍으러 가고, 뭐, 식사도 하고, 뭐
저 일본 여행 계획도 좀 이렇게 짜고 엄마 보는 날이라고 전날에 좀 쉬고 금요일 날 방송하고 전날에 그냥 방송 쉬고 이제 금요일 날 다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튀겠다고 몇 번이나 했어 그 얘기를. 그걸 굳이 불러가 여러 입장이 있지만 여러 입장이 있지만 그 눈치를 챙겼어야지. 그래도 만약에 내가 그냥 아무런 공지도 없고 뭣도 없이 그냥 휴방하면 카페에 글이 올라오지. 예. 그지 않나? 그냥 뭐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진짜 뭐 방송 아예 안 해버리고 그러면은 그래도 카페에 글이 올라올 텐데. 예. 그냥 오지 마라. 야, 전날 다시 보기 그냥 보면 알잖아. 전날 다시 보기만 봐도 알 텐데. 그냥 오지 마. 모르겠다. 이제 내가 귀찮아져 갖고 막 뭔가 좀 친절하고 싶은데 그냥 모두에게 친절하기가 힘들다. 나도 사람이다 보니 나도 게으르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좀 눈치 좀 없거나 그러면은 그냥 싫어 그 사람이. 좀 지쳐버렸다 나도 미안하다.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해. 싫어 안 풀 거야. 지겹다 나도. 김씨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직 안 왔어요. 아직은 안 왔고요. 뭐 오겠죠. 시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안 그렇습니까? 그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어요. 아니 코트님 그러면 그렇게 뭔가 본인이 다 맞고 본인이 모든 처세도 잘하고 참 그런 사람이면은 그냥 본인만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? 자기한테 싫은 소리 요만큼이라도 하면 그냥 미간이 찌푸려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블랙하고 그러면은 다 코트님의 이야기가 다 그냥 옳고 뭔가 진짜 그 독재 체제가 아닙니까? 올바른 뭔가 그런 방송으로 흘러가려면 싫은 소리도 듣고 뭔가 여러 가지 뭐 이제 여러 어떤 의견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예. 이게 되게 뭔가 독재 체제 같고 뭐 그래 보입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. 솔직한 말로. 근데 근데 진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면 제가 느끼지 않을까요? 전 그 정도의 자정작용이 있는데 내가 진짜 뭔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냥 시원하게 대가리 받고 사과를 하겠죠. 예. 그러지 않을까요? 그냥 이제는 좀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아, 내가 진짜 졸라 인정머리 없는 새끼네. 나 정말 잘못했네 이거는. 뭔가 너무 판단을 잘못했네. 내가 항상 옳고 그릇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도 저도 뭐 여러
방면으로 좀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볼게요. 좀 믿어주시고 좀 그래 봐주세요. 좀 좋게 봐주시다가 뭔가 좀 너무 엇나간다,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뭐 말씀해 주세요. 네. 피드백 전대를 하자. 아니요. 듣고 싶지 않아요. 예, 듣고 싶지 않습니다. 예. 성실해진다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. 안 성실해도 방송 본다고. 또 이제 성실이랑 엮어갖고 그런 얘기를 하네. 아니, 그 사진관을 예약을 하는데 진짜 예약이 꽉 차있어요, 여러분들. 왜냐면, 6월, 5월, 6월, 봄이죠? 예? 그리고, 저, 결혼하는 데도 많고, 애들도 많이 나갔고, 사진 촬영이 일정이 꽉 잡혀져 있었어요. 예. 네. 그런 것들을 좀 쉬는 날에 좀 하고 그러면은 어제 사실상 안 쉬어도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? 예. 네. 아, 물론 맞는 얘기인데, 그 되는 날짜가 진짜 그 가까운 날짜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뒤로 잡은 거예요. 진짜 그렇게 되면은 좋긴 하겠죠. 월요일 화요일 쉬니까 내가 못했던 업무나 뭐 은행 업무가 됐건 뭐 부동산이 됐건 뭐 아무튼 사람의 살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일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을 월요일이랑 화요일에 몰아가지고 하면은 되잖아요. 예, 뭐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날은 온전히 그냥 쉬고 노는 날이고 왜 이렇게 인생을 편하게 좀 살려고 하시나요?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까? 예? 그러면 좀 안 돼요? 내가 좀 온전하게 쉬고 싶은 날은 쉬고 그러면 안 될까요? 인생 개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모두 다 같잖아요. 예. 이 방법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. 그죠? 아니, 지 개인적인 업무나 뭔가 아 그래 가족 누가 싫어해? 누가 네 가족 뭐 어? 욕해? 엄마랑 그런 서사 알겠다 이거야. 근데 엄마랑 오랜만에 사진도 찍고 그런 시간 보내는 거 아 너무 보기 좋아. 근데 왜 그걸 금요일날 해갖고 전날 쉬어갖고 방송을 네가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네가 성실하게 얘기하겠다고 얘기한 거랑 뭔가 다른 부분이잖아 이거는. 왜 이거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성실하게 한다고 했던 말은 성실하게 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날은 하루하루 자꾸 빠지면서 뭔가 이렇게 방송 날짜가 채워지질 않는 거냐고. 온전하게 네가 수, 목, 금, 토, 일, 5일 동안 방송하고 월, 화 깔끔하게 쉬어본 적이 지금 언젠지 잘 생각해봐. 매 주마다 한 번씩은 쉬잖아. 일요일이 됐건 뭐 목요일이 됐건 뭐 그런 날 쉬잖아. 수요일 날 쉬고. 이게 어떻게 주 5일째 방송이야. 네 월, 화만 쉬겠다며.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가 좀 놀랍지 않나요? 뭔가 너무 저 유리하게만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그 입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? 예, 제 입으로 이 얘기하니까 신기하지 않아요? 예, 맞죠? 예. 예, 민망해서 저도 웃는 거예요. 민망해서 웃는 거고. 그걸 바라신다. 얘기하고 싶지만 내가 또 화려한 화술로 언변으로 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채팅보다 더 뭔가 힘이 센 방장의 권한으로 한 명을 매달아 버리니까 그게 싫은 그게 좀 뭔가 그렇게 몰리는 것도 싫고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석연찮은 뭔가 그런 구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시원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뭐 그래.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족끼리 시간 보내고 저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라이프랑도 이렇게 사진 웃으면 사진 찍는 모습 보니까 좋긴 하네. 뭐 그런 거잖아.
그렇게 할 거면 뭐 성실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? 6월부터 성실하게 하겠다. 우리가 생각하는 성실은 그냥 한 달 4주 동안 월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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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주 월화만 쉬고 수일 월 수목 금토 일 5일 딱 채워가지고 11시부터 6시까지는 꼭 해내는 거, 그게 성실이에요. 성실 두 글자. 그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님. 예. 하고 싶은데 잘 안 따라줘. 예.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. 좀 이게 이 얘기가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, 작년에 뭔가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그래. 마음은 그런데,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안 돼. 야, 진짜 해봤어?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해. 왜 자꾸 자기 작년이랑 뭐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, 작년이랑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 무슨 몇 년 지나버린 것처럼 무슨 큰 지병을 얻은 것 마냥 그렇게 피로감을 호소하냐, 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. 여러분들 입장에서. 근데 진짜 좀 창피한 얘기인데, 여러분들 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좀 창피한 얘기인데, 할 게 없어요. 방송에서 진짜 매일같이 카페 보면서 이거 하는 것도 좀 아니잖아요. 예, 할 게 없더라고. 나 지금 뭐 평일날 방송하는 패턴들 보면 먹방하고 소통하고 카페 보고, 예, 진짜 할 게 너무 없음. 그래서 주말 컨텐츠라도 조금 괜찮은 거 해보려고. 예, 이번에 뭐 성지의 명곡 이렇게 해가지고 컨텐츠 짜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긴 했는데, 그날 잘 될지도 뭔가 좀 그렇고. 매일같이 말이 참 많은 사람이면 나도 좋을 텐데, 매일같이 말이 많아지진 않아. 하루 정도는 여러분들 안 보고 있다가 그 다음날 얘기하면은 좀 말이 잘 되고, 매일같이 키다 보면은 매일같이 말이 이렇게 이 정도 양이 안 나와. 컨디션도 그렇고. 참 그런 것 같음. 어거지 텐션이 아니거든요, 저는 항상 얘기할 때. 그리고 어거지로 방송하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다 티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. 표정이나 톤이나 이런 것들로. 예. 편의점 알바 하는 것도 연락 온 데는 아직까지 그 경산에 있는 그 친구 편의점 알바 그 조회수는 많이 있는데 6천 건이 넘었는데, 진짜 편의점에서 뭔가 나를 쓰고 싶지 않아 아는 건지, 예, 뭐 모르겠어. 편의점 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건지. 예, 경북 경산에 GS25 편의점 그런 데서 하루 하기 위해서 내가 경산까지 가가지고 알바를 한다. 저는 진짜 늙은 것 같아요. 제가 어젠가 쇼츠 보다가 되게 뭔가 뼈 있는 한마디인 것 같아갖고 되게 약간 좀 감명 깊었던 그 쇼츠 한 구절이 있었어요. 그 연기자 김희원 아저씨? 김희원 배우님? 예. 이분이
뭐 김광규 배우님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곳에서 뭔가 뭐 성동일 배우님도 있고 거기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었는데 지금 왜 이 아이디로 다른 아이디인가? 어 봤어? 그 카페에 있는 건가? 어 그 젊음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었는데 안 나오네. 아씨. 아, 그거 어디서 봤어요, 여러분들? 뭐라고 쳐야 하나? 어, 성동일, 김광규, 저, 김면.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건데, 그냥, 어,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찾으려면 안 나와? 야외였던 것 같아. 이건가? 좀 혼란스럽긴 한데 어 설렘이 계속 설렘이 생기니까 이거 맞다. 더 설렘 일이 생기면. 아유 재윤아 고맙다. 어 재윤이 고마워. 재윤이 너도 편집자 일하면서 좀 저 좀 혼란스럽긴 한. 번아웃 같은 게 오고 그럴 텐데 야 이거 좋다. 이거 한번 봐라. 혼란스럽긴 한데 어 설렘이 계속 설레고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. 더 설렌 일이 생기면 그쪽으로 가려고.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너무너무 재밌기도 한데 어 내가 막 일만 하다 보니까 옛날에 택시할 때 산악구 맞추듯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. 김광규 배우님이 예전에 배우 하시기 전에 택시 일을 하셨나 봐. 그래가지고 산악금이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 어거지로 일을 하는 것 같고 뭔가를 채우기 위해 어쨌건 그거 자체도 다 생산적인 활동이겠지만 일이 들어오고 하면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열정도 없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을 가끔씩 받는다라는 거잖아. 생각해요. 네. 무가 젊은가 생각해봤어. 무. 이 지금 진짜 들어봐. 나 이게 진짜 뭔가 와 뭐 뼈 뭔가 확 그 좀 오랜만에 그런 감동이라기보다는 무가 젊은가. 과연 무가 그러니까 배우가 항상 핫해야 되잖아. 뭐 그러려고 노력하잖아. 그렇잖아. 그게 아니 젊다라는 게 뭔가를 꾸준히 생각해봤어. 그랬더니 자기를 되게 불안정하게 계속 놔두는 게 젊은 것 같아. 아 그럴 수도 있다. 불안정하게 놔두는 거는 계속 도전하는 것 같아. 도전하면은 실패할지 성공할지 불안하고 나는 이렇게 하면 돼. 난 이게 내 그거야. 뭐 이렇게 정해놓는 순간 쫙쫙 내려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혼란스러워. 그지. 나는 이 길이 맞고 나는 이 길로 쭉 가야 돼. 어 나에 대해서 뭔가 정의하는 순간부터 젊음이라는 게 사라지는 것 같다고. 젊음이라는 게 진짜 약간 좀 불안정한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게 진짜 젊음인 것 같다고. 그 말을 딱 이제 그냥 이제 보는데 어 내가 늙은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서. 솔방으로 할 거 없다고 계속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엑셀도 있고 크루도 있고 합방도 있고 뭐 야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결국 지금 방구석에서 앉아가지고 카페 보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뭐 먹방하고 이게 좀 정해져 있고 고차가 돼 있고 이게 그냥 시스템이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은 코트님 뭐 야외 나가서 뭐 해볼 생각 없어요 뭐 이거 해볼 생각 없어요 저거 해볼 생각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 인상 찌푸리면서 내가 그런 생각 안 해봤겠니? 응? 야 내가 뭐 어? 안 해봤겠냐? 작년에 할 만큼 했어. 어? 야 엑셀 방송? 그거 결국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그냥 팬덤 모아가지고 하는 거잖아. 팬덤마저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. 야 그거
언제든지 다음에 언제든지 해도 돼.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내가 스스로 얘기를 하지만 그게 꼭 좀 변명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든다는 거지. 스스로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이고 우리 갈매기 창법. 안녕하세요, 형님. 갈매기 창법 어서 와. 고맙다. 우리 갈매기 창법.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얘기를 할 때 예전엔 참 참신한 것도 많이 했었고 솔방으로 이런 거 저런 거 참 많이 해왔지만 물론 지금도 어쨌건 방송이 돌아가고 있지만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거 안 나오고 미스테리, 오늘의 이슈, 전화데이트, 뭐 먹방, 뭐 소통하고 뭐 그냥 이건 소통 먹방 이건 빼 그냥 솔직히 이거 다 그냥 누구나 하는 거잖아. 그래서 이거 빼고 뭐 그냥 그러고 뭐서 그나마 성지합창단 약발방 있었는데 그 두 가지 팔다리 떼버렸지. 예. 이러고 있으니까 나도 내가 참 지금 이렇게 안주하면 돼 이러면서 그냥 하면 돼 하지만 참 그런 것 같아. 저 말대로 나도 이게 그냥 내가 나를 정해놓고 나를 정의하는 그 순간부터 젊음이라는 게 없는 거지. 그 저걸 보면서 아 지금의 내가 꼭 그런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지. 야 왔다. 23분에 왔었네. 온 지 지금 벌써 14분이 넘었네. 근데 나는 이런 얘기를 내가 스스로 하면서 결국은 어떤 또렷한 대안도 없이 결국은 다시 약발방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절대 안 할 거야. 그러니까 좀 막 그 진짜 시대의 흐름이 저자극의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네가 애초에 저자극으로 자극 뭐 이렇게 시청자들 끌어모은 것도 아니었고 네가 니를 유명하게 네 스스로를 유명하게 만들고 네 스스로를 이렇게 가치를 올린 게 결국은 자극적인 모습이고 그런 건데 왜 그런 걸 안 하겠다 그러고 갑자기 맞지도 않는 옷 입어가지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유기시키고 그렇게 하느냐. 근데 진짜 약발방은 아니야.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. 사람을 그러니까 좋은 얘기도 하고 뭔가 와닿는 얘기도 하고 뭔가 말의 힘이 좀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건 말의 힘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그냥 뭔가 망가뜨리고 부셔버리는 그런 무기로 쓰잖아. 내가 내 말의 힘을 나 그게 너무 싫은 거야.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라. 그러니까 좀 이러면서 좀 힘들어. 어차피 그 새끼들 방구석에서 가치도 없는 그냥 진짜 뭔가 바닷가에 떠다니는 그 페트병 같은 그냥 그런 부유물 새끼들 아니에요? 나음당한 새끼들이잖아요, 코트님. 방구석에서, 예? 콘돔이 몇 개가 터졌나요, 코트님? 예? 토큰만 들어가 보면은 그냥 인간 폐기물 쓰레기 새끼들 너무 많은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새끼들 정신 차리게 해주는 코트님의 말로 뭔가 그 걔네들을 뭔가 개몽시켜주는 그런 역할 아닐까요? 코트님? 왜 그렇게만 생각하세요? 예? 걔네들을 개몽시켜주고 뭔가 걔네들을 뚝값 해주면서 우리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고 그런 거잖아요. 약발방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요? 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포장하셨었잖아요, 본인을. 아니야. 아니라고. 뭔가 오늘 막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나도 꽤나 그냥 방송을 대충 때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고민을 한다. 그리고 또 뭔가 좀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있어.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를 그냥 터놓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젊음을 찾은 방금 아니야. 말 재밌게 하고 욕하고 사람 깎아내리는 거 아니야.
그게 젊음이야. 아, 참. 아직까지도 그걸 좋아해 준다는 게. 아니, 물론 나도 저 재밌게 웃기는 방식이 그게 진짜 사실 편한 길이고, 그게 고속도로야. 그냥 시원하게 때려 밟을 수 있는, 어.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냐면은, 결국 그런 재미를 주는 사람은 오래 못 가더라. 여러분들, 진짜로. 내가 방송 오래 하고 싶어서 그래요. 오래 하셨어요. 오래 하실 거고. 오래 못 가, 여러분들, 진짜로. 김구라 오래 가잖아 그러는데, 아,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바램이 아니라, 막연한 그런 바램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, 사실 난 그런 걸 생각하기에는 너무 말로 저지른 게 많아서 그렇지. 근데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간 또 기회가 올 거라고. 기회도 오고 또 그렇지 않아요? 사람들이 모르는 거기 때문에. 예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의 인생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. 진짜로. 여러분들 막 웃겨드리는 거에 너무 치중하다가 내가 말 실수하고 누군가한테 상처 주고 그랬다가 뜨거워. 아이키 뭐지? 그럼 이제 단가를 얼마나 줘도 약발은 안 하는 거죠? 1년에 한 번 할게. 1년에 한 번. 진짜로. 그건 전부터 얘기하셨어요. 그날 진짜 기어 풀고 그냥 풀악셀로 때려 밟을게. 기내된다 자극이 필요해. 갈매기 장보 고맙다. 이전에 약발빵 안 하신 선택을 한 게 잘 하셨다 생각을 해. 그리고 네. 너 그 방송한 사람이 케인 알지? 케인. 예. 그 아저씨도 옛날에 진짜 매운맛 뒤졌어. 응. 알아야 돼. 응. 막 장난 전화하고 쌍욕 받고 장애인 연화하고 막 이런 욕 엄청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. 안 하잖아. 약간 그런 꼭 그냥 꼭 그런 누군가를 얘기한다. 그냥 그게 꼭 비유를 꼭 케인님으로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전철을 꼭 밟는다고 할 수 없는 거야. 근데 그만 하는 게 맞아. 그런 거는.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거에 따라서 바뀌어야죠 사람이. 그게 옳다고 봐요 저는. 다행인 거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너무 저자극으로 방송을 해도 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. 솔방으로 이렇게 보는 이렇게 앉아갖고 그냥 두런두런 얘기하는데 이렇게 1000명 이상 계속 봐준다는 것도 사실 뭐 체급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조차도 쉽지 않은 거야.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. 대단하죠.
약발 안 하고 시청자 수 많이 줄었지. 아, 평일날 뭔가 평일날 뭔가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그런 뭔가 선택적인 약간 뭐 그런 흐름이 좋았지. 약발방 할 때는 그쵸. 그때는 이제 컨텐츠도 이제 뭐 오늘 뭐 할까 뭐 할까 하면서, 그러니까 오쇼 한 다음에 바로 그냥 토콘 킨 다음에 제가 이런 바로 약발방 갑니다 하면은 환장했거든, 좋아했거든 애들이. 그런 뭔가 그 내 팬들의 그 환호성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그거를 참 채워주는 내 입장도 참 그때는 기분이 좋았지. 근데 아 지금 생각하면 이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버트바 BJ랑 인맥 쌓자고? 뭐 마인크래프트 이런 거 하란 말이야? 다른 BJ와의 교류? 버트버들이 나를 샷아웃 한다고? 왜 하지? 아니, 내 방송은 방송한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은데. 근데 은근 많이 볼 걸요. 요즘엔 뭐 안 보겠지만. 많이 봤다. 아, 가끔씩 그런 거 뭐 그 예전에 뭐 코트님 많이 봤었다 뭐 이런 네. 거. 그것도 결국은 다 자극적이었을 때야. 맞잖아. 그것도 맞지. 그냥 과거 많이 봤었다. 이 꼴을 자극적인 걸 봤었다. 이거 통용이 되는 것이죠. 그렇지. 자극적일 때 많이 봤다. 왜냐면 그 자극을 내가 할 수는 없는 거니까. 보면서 약간 대리만족하는 거지. 밥을 하나 미리 대표. 나 봤을 때 밥 하나 더 먹어. 그거 맞죠. 야, 김 좀 주문하자. 아, 집에 김이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하나만 주니까 좀 뭔가 감질 나네. 김치찜 진짜 맛있다. 이 집은 진짜 잘한다는 거. 왜냐면은 김치찜 내가 지금 이 집에 지금 10번 넘게 시켰거든. 먹으면서도 이거만한 게 없다는 그 대안이 있어. 그러니까 진짜 이런 집은 처음이지. 배달 시키면서도 언젠간 질리게 돼 있는데 안 질려. 맛있긴 해요 이게.
닭발 좋아하는데 닭발이 진짜 먹방하면서 하면 안 되는 제 그 메뉴가 닭발이야. 쭉쭉거리잖아. 그것 때문에 보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말을 못해. 아...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먹고자 하는 욕구랑 같이 싸워. 먹다 보니까 어 자꾸 찝찝거리는 소리만 계속 나는 거야. 앙키 뭐지? 아이고. 오늘은 먹기만 하나요? 리액션 없고? 어 갈매기 창법 300개 너무 고맙고. 갈매기 창 뭐 내 뭐 할까? 뭐 뭘 뭘 했으면 좋겠어? 말해봐봐. 뭐 눈부어 달란 얘기 같기도 하고. 저는 일단 술 안 먹어요. 먹더라도 맥주 한 병? 기분 좋으면. 술 별로 안 좋아해요. 왜냐면, 진석호박이님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. 파울라나 바이스비어 한 잔하고 먹다만 키키키요. 그것도 한때. 먹는, 그러니까 배고플 때 술을 먹으면은 이 술이랑 음식이랑 같이 섞여갖고 내가 진짜 약간 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배가 차야 되는데 술 먹다 보면 자꾸 액체랑 같이 먹게 되니까 뭔가 이게 좀 그 위장이 차는 그 밀도감이 다르다 그래야 되나? 이질감? 술이 들어가면 좀 그런 게 좀 있어. 별로야. 그래서 술은 진짜 내가 좀 식욕 저절해 가면서 먹어야 돼. 진짜 안주빨 안 내세우고. 그냥 한잔 꿀떡꿀떡 마시면서 그냥 얘기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. 맞아. 회도 술 안 먹고 먹잖아. 맞지? 소, 간, 천엽 이런 거 다 술 없이 먹지. 술안주들이 개맛있어. 진짜로. 난 이 집에 김치찌개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. 찜만 있어, 찜만. 찌개는 없고. 왜 그럴까요? 찜이 더 자신 있나 보지. 김치찌개 집은 많으니까. 거기에 이제 비교되고 싶지 않은 거지. 체인점이잖아요. 아, 이 뚜브가 진짜 고소하다 이 집. 진짜 맛있는 뚜브를 쓰네.
메뉴는 방 뒤에 있습니다. 뭐 드릴까요? 물, 물. 물. 머리를 파마한 거야, 파마. 파마 안 감았어요, 실제로도. 원래 파마한 그 그날은 감으면 안 돼. 다음날, 다음날 감으면 안 돼. 우리 근데 진짜 이빨 치료하러 한번 가야 되는데. 가시죠. 아, 치과 보험을 한 달에 36,000원 정도 주는 에이스 보험을 10년 이상 내놓고 한 번을 치과를 안 갔네. 그런 건 손해 아니에요? 손해지. 10년이면 네, 윤태호님은 시간 한 번도 안 가셨네요. 좀 가시죠. 이러면서 잠깐 전화와가지고 거의 300만 원 내는데 그럼 형 임플란트 공짜야. 임플란트 한 3개 해야 돼요 진짜로. 임플란트도 할 수 있고 뭐 금니빨 아니야. 근데 몇 년 전에 치과 가가지고 검사를 해봤어. 어 근데 임플란트 할 정도는 아니래. 다행히도 한 2, 3년 전에. 임플란트 하려고 스케일링 안 했다는데. 그래서 월요일 날은 진짜로 치과를 가려고. 오늘 거울로 육안상 확인하는데 진짜 심각함을 느꼈어요? 치석이 이제 앞으로 올라고 해. 그러면 이제 미간상 문제가 생기잖아. 빵급 못 웃잖아. 그 이빨에 똥 끼잖아.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돼지 새끼 아직도 살아있었노? 네. 시발 방송 잘하고 있는 집에 들어와갖고 괜히 시발 분위기 씹창 내놓네. 지구 직구성 마냥. 아이 개새끼가 왜 와가지고 방송을 아직도 하고 있네. 아직도 살아있네. 시발 그만하자. 식당으로 따지면 식당 들어가가지고 아 이 집 아직 안 망했노 이런 거 아니에요. 아직도 란 말을 벤 때리고 싶다니까 진짜로. 갈매기 장법 200개 너무 고맙고. 확실히 탑이랑 안 엮이니까 고래해충들이 들끓는. 아니야 근데 그건 진짜 아니야. 많이 줄었어. 그 많이 준 거야 이 정도는. 어 여전히 여전히 무례한 인간들은 많아. 다른 방송 장난 아닐걸? 그나마 적어진 게 이거지 나는. 나한테 유교 엄격한 것 같다고? 아니 근데 나는 이제 가끔씩 유튜브 방송도 그러고 어쩌다가 이제 다른 방송에 보게 되는데 채팅창에서 빌런짓 하는 애들이 한두 명씩 있더라고. 어 여기 있네 여기. 긁으려고 여기 보면 일부러 이러는데 보낼게요 그냥. 국회 갔네 아까 그 사람.
끝없이 들어가네요. 디아블로 50% 세일한다고요? 원래 자주 함. 이제 질렸어.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서. 원래 내가 하는 그 마법 조폭 학자? 아, 조폭 네크 마법 학자 빌드 자체가 110단 정도까지 돌 수 있는데 템을 진짜 상위 템으로 다 맞춰가지고 거기다 명품화 당금질 싹 다 해가지고 116단까지 무리 없이 돌았지. 아마 걔 가지고 조금 등반하려는 마음 먹고 하면은 나락 한 120단 갈 수 있을 듯.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. 자기 한 줄이야. 요즘 진짜 배그만 하네. 배그만. 양이 줄었나 보다. 이게 더 이상 못 먹겠다. 밥을 아, 밥이 아깝다. 근데 아, 배불러. 근데 아 진짜 배불러. 앙키 뭐지? 아 오늘 성찰이 많아나 했는데 품 많이 받으셨네 키키우. 아 오늘 좀 약간 챙겨주려고 갈매기 창법이 좀 약간 측은지심으로 들어왔는데 어? 예상보다 많이 받았네? 고맙지. 책상 한번 닦고 그 다음에 입 닦는 거, 그리고 닦을 게 없는지 찾는 거, 이게 효율이지. 어? 물티슈 한 장을 쓰더라도. 입 닦고 책상 닦는다고? 그래? 아 근데 상관없어. 서수는 상관없어. 다른 면으로 닦으면 되니까. 그 펜가입도 안 한 사람은 콧박이라고 말하지 마세요. 내가 갈라치기 싫어하는데 이건 꼭 갈라야겠어요. 제발 뭐 간증하지 마세요. 방송 보면서 뭐가 어쨌는 둥 저쨌는 둥 당장 10원 한 푼도 안 쏘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. 난 진짜 그거에 한번 속아 넘어갔었어. 아유 감사해요 고마워요. 뭐가 고마워 씨발. 어? 뭐가 고마운데. 일도 안 고마워. 몰라 난 봐주는 것만으로는 성에 안 차.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 이제 오늘 저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맞지 키키. 잡으셨나요? 아 담배 있어. 몇 개 없던 것 같은데. 담배 피고 오슈 가고. 아 담배 좀 바꾸면 안 되냐고. 이거 말보로 저거 비스타.
포레스트. 야 근데 이게 이 담배가 그게 있어. 그 냄새 많이 안 나고 좀 달달해. 메비우스 LSS가 될 것 같아. 이 괜찮더라고. 하남자 담배라고? 이 새끼들은 뭔 상남자로 가면은 담배도 두껍고 무슨 곰방대에다가 담배잎 이렇게 갈아 넣어가지고 거기다 불 붙이고 어? 그러는 줄 알겠네. 누가 보면은 아주 방구석 다 토마디여 보면 어? 담배가 좀 두껍고 얇고 그 차이뿐이지. 이거 얼마나 깔끔한 줄 아니? 방제 바꿔야겠다. 내가 바꿀게요. 캡슐 초록색만 깨보라고? 요구하는 게 많아. 캡슐은 다 깨서 펴야지. 앞에 있는 캡슐, 뒤에 있는 캡슐 다 깨서 패야지. 캡슐 굳이 넣어줬는데 캡슐 안 터뜨리고 핀다? 그건 정말 다 말못이야.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 이제 오시 갑시다, 여러분들.